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골프가 안 되는 이유, 어려운 이유를 찾아서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, 야 정말 타당한 이유 많이 제시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.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내가 가라스윙만 좋은 이유. 가라스윙이 일본 말인가? 아무튼 좀 약간 연습스윙이죠. 연습스윙, 가라스윙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자극하기 위해서 제목도 이제 가라스윙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. 여러분들 스윙 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. 아, 야 너는 가라스윙은 좋은데 오라스윙도 있나? 어뜩? 가라스윙은 좋은데 왜 실제로 치면 그 스윙대로 안 쳐? 아니면 왜 공은 그렇게 못 쳐? 이제 그 너는 가라스윙은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그 뒷얘기는 안 들어도 뻔한 거잖아요. 여기에는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스윙이 안 되는 이유, 그러니까 그거잖아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. 여러분들은 그냥 스윙만 체크하는 거야.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들어와서 촥 가는 거예요. 근데 프로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연습 스윙에서 첫 번째, 공을 앞에다 두고 연습 스윙을 할 때는요 내 스윙 궤도에 대한, 물론 이제 안으로 잡아당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내밀고, 내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당기고 해서 스윙 궤도를 체크를 해서 이 궤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, 두 번째 이유는 이 작대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는 녀석이에요. 여기서 우리가 딱 눈을 감고 만약에 바닥을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따가 갑자기 푹 꺼지면 오, 요 정도 밑으로 떨어지네 라고 할 때 셋업이 정상적으로 됐다가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 높이, 너 이 이상에 내려가면 안 돼, 올라가면 안 돼, 이 높이를 딱 정해주는 게 이 골프 채거든요. 그래서 딱 채를 놨을 때 어떤 거는 뭐 지면이 낮으면 이렇게도 될 것이고 지면이 높으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. 이 정도를 정해주는 상태에서 지면의 높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, 그게 바로 연습스윙 또 가라스윙의 의미거든요. 그래서 연습스윙을 진짜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바닥을 스치는, 또 놓고 스윙도 체크하지만 바닥을 스치는, 왜? 바닥보다 깊게 들어가면 힘이 다 전달이 안 되고 바닥보다 높게 가도 힘이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공이 바닥에 놓여있는 바닥과 소통하는, 실제로 공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바닥과 소통을 했을 때 훨씬 더 이 힘의 누력, 힘의 그 손실이 없이 공에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연습 스윙이 있은 이후에 공을 치게 되면 공의 임팩트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죠. 그렇죠? 그리고 공이 뭐 왼쪽으로 간다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까 스윙 체크를 했을 때 아,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면 제일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탑핑이에요. 탑핑. 뭐 뒷땅은 탑핑 다섯 번 나면 뒷땅 한두 번 나는 정도의 그런 비율로 나는데, 왜 그러냐면 그냥 스윙을 갖다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아예 바닥을 안 건드려. 잔디를 건들면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그린피 냈잖아요. 그리고 골프장은 참 어떤 운동이냐면 남이 정성스레 갖고는 정원에서 내가 작대기로 노는 그런 스포츠,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돈 냈잖아요. 그러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파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잔디를 건드려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럼 과감하게 건드려야죠. 그래서 그 연습 스윙이 너무너무 좋고 가라 스윙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 샷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스윙 모양만 생각을 했지 이 바닥과의 소통력이 매우 부족해서 그렇다. 실제로 선수들은 여기에서 막 연습스윙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말 깊이에 떨어지는지 그 깊이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공을 쳐주는 그 깊이를 찾기 위해서 그 감각, 그 눌림, 그 느낌, 소위 말하는 타치, 이걸 찾기 위해서 연습스윙을 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스윙 체크보다 더 중요한 거, 바닥 높이 체크, 이게 연습 스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유왕이 말씀을 드립니다.
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.